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새해부터 이른바 보복성 해외여행에 나서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유럽에서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았던 이탈리아는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손종윤 리포터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곧바로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상대로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음성 증명서를 지참하게 하고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겁니다. E tutti i passeggeri positivi è stato fatto il tampone molecolare e si procede adesso al sequenziamento per verificare che tipologia di variante è quella che è stata individuata.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대규모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나라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부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Che se effettivamente esiste un pericolo della nuova variante che qua comunque in Italia non è ancora sopraggiunta, ha senso, però non ha senso perché questi voli su cui sono stati fatti dei controlli erano solo i voli diretti. Quindi secondo me è una cosa positiva che c'è un po' di controlli per cercare di fermare un po' i contagi che potrebbero arrivare da questi voli, che come abbiamo detto il 52% dei passeggeri erano positivi. 한때 강도 높은 봉쇄 조치와 방역 규제를 반복하면서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온 이탈리아. 이제야 마스크를 벗고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차츰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고강도 봉쇄나 규제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한인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막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이런 새로운 변이 때문에 다시 봉쇄가 되지 않을까. 봉쇄할 때 생각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그런 규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자칫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범죄 재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국발 확진자가 많을 경우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여행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제를 앞두고 그동안 못 갔던 이른바 보복성 해외여행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 때문에 이탈리아는 코로나19 감염 폭증세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더욱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각국이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는 앞서 보신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잇따라 입국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강력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유입도 매우 우려스러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EU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 규제에 나선 가운데 방역 규제에 반기를 들던 독일도 사전검사 의무화 재개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지난 4일 EU가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를 강력히 권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Allerdings glaube ich nicht, dass jetzt von den Chinesen oder so eine große Gefahr ausgeht für uns, weil wir grundimmunisiert sind und geimpft sind. Deshalb habe ich da jetzt keine Bedenken. Also meinetwegen müssten keine Tests eingeführt werden. Ja, in Deutschland, sage ich mal, haben die Leute sehr große Angst vor Corona, auch auf die neue Variante, eventuell aus China. Also es sollte eigentlich jeder getestet werden. 한인 유학생을 비롯해 현지에 사는 동포들은 걱정이 커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늘었던 만큼 중국발 유행이 거론되면서 혹시 모를 차별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중국 정서라든지
아시아인을 뭐 혐오하는 정서로 번져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되면은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단기 처방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 전염병이 가장 높고 면역 회피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변이 XBB.1.5가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데 이어 몇 주 안에 독일 등 유럽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설 명절 춘제 연휴에 확산세가 커지면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입국 규제를 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 majority of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in the German medical community agree on the fact that we cannot take any radical action. We can't lift all the regulations suddenly and get back to normal. We know we have to get back to normal at some point, but that's a long-term goal and not a short-term one. 다시 빗장을 걸어잠그며 중국발 코로나 유행에 대비하는 유럽 국가들. XBB.1.5 등 잇따라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역 조치에 나설지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최근 은행 등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희망퇴직 등 인원 감축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IT 업계를 시작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 중인 미국은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한인 동포들의 상황을 최은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정리해고 인원은 18,0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IT 업계의 정리해고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은 만 명이 넘는 인력을 해고했습니다. 이렇게 해고된 미국 내 IT 업계 종사자는 무려 15만여 명. 2021년과 비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주요 IT 기업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엔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두 번 레이오프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리세션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다들 몸살이고 더욱더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직이 되면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 미국 내부 지방이나 다른 도시로 좀 이전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급속한 매출 성장과 주가 상승에 힘입어 IT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고용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격리와 비대면 활성화 등 정보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빠르게 몸집을 불린 상황. 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비용 절감을 위해 인원 감축에 나선 겁니다. It's the first thing that they can do to actually save money, and it's the quickest thing they can do to save money. 이따른 정리해고 사태로 타격을 입은 건 사회 초년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도 마찬가지. IT 기업들이 잇따라 채용 동결에 나서면서 취업 장벽이 높아졌고 어렵게 취업했더라도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We had one round of layoffs last September around Labor Day, and this was around 20% of the company. A couple of people that I knew of got laid off who were also new hires. Accepted by Amazon, and although he hasn't really been laid off, they actually moved his start date back like 6 months, I believe. My other friend, he was an intern at Meta. And he did pretty well in the internship. And in a normal year, he would have been, he would have gotten a return offer, but he just wasn't able to this year. 계속되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 IT 업계를 중심으로 매섭게 불어닥친 정리 해고 바람은 금융권 등 다른 업계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캐나다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이 주택을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인데 다양한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만큼 현지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한인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은경 리포터입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2년간 외국인은 캐나다의 주택을 사들일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인데 최근 2년간 집값이 50% 넘게 오른 데에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있었다고 당국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규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외국인 취득세를 20%까지 올렸고 여러 주에서 6개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이른바 빈집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방 차원에서 외국인의 구매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자가 뒤섞인 한인사회도 이 소식에 들썩이며 의견이 갈립니다. 외국에서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득권들, 투자 목적으로 그 취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캐나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주택 구매 금지 법안이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 세금을 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는 예외로 뒀지만 방문자 비자로 들어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유학생 부모로선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학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든 약간 형평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하고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So anytime you see in a real acceleration of home prices anywhere in the world is usually because a market that is very supply constrained, kind of scapegoating or blaming foreign investors for problems in our housing market. 정부에서도 이제 매년 40만 명 정도의 새 이민자를 받겠다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이제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캐나다 자체 이제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이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캐나다가 받아들인 이민자 수는 사상 최다를 달성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포용과 집값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평년 겨울철보다 높은 온도가 관측되는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닌 봄, 여름 같은 진풍경 속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유럽 각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남승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강아지도 사람들도 바다에 뛰어듭니다. 1월 평균 기온이 약 12도인 스페인 남부에서 지난 4일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어가자 벌어진 풍경입니다. 반대로 겨울철 스키 애호가들로 북적여야 할 스키장은 정작 사람도 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리프트는 상공에 멈춰섰고 눈으로 뒤덮여야 할 슬로프는 푸릇푸릇한 모습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유럽 전역을 휩쓴 이번 겨울. 덴마크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해 첫날 최고 기온은 12.6도로 관측이 시작된 이후 149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앞서 지난 한 해는 눈 내린 날이 1980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해로 관측됐습니다. Altså vi skal jo på ski i om et par uger. Og skal til Norge, så vi har fulgt meget med i vejrudsigterne for hvor kommer der en kold front og hvor er det varmt eller koldt? Kommer der overhovedet noget sne? 한인 동포들도 이상 고온 현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겨울을 비교하면 확실히 온도가 낮아지진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호수가 엄청 단단하게 얼거나 눈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해 같은 경우는 호수가 그렇게 온 걸 한 번도 아직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난방비 걱정은 잠시 덜었지만 저지대 국가인 덴마크로서는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자주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Global warming, which gives an additional warming. For Denmark alone, I can tell a few things. One thing is that our sea level will rise. But we try to save energy and, of course, a lot of production of sustainable energy.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 재난 위협 속에 덴마크 당국은 2050년으로 예정했던 계획을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YTN 월드 남승미입니다.